트위치. 돈 벌고 컴퓨터 사야 되는데. 사실 제가 게임에 요즘 관심이 많이 없어져서 소울 워커 하는데, 도희 형, 언제 만날까? 게임이 소울 워커 하는데, 소울 워커도 얼마 전에 26,000원 현질하고 안 해가지고, 저 피파 같은 축구 게임은 잘 못해요. 평소부터 연고가 없었어요, 거기에. 그래서 저도 옷 입는 법 도희 형한테 다 배워서. 축구 게임은 저 못해요. 저는 러브 라이브에서 호노카가 제일 좋아요. 근데 안본지 오래돼가지고 옛날보다 안 좋아요. 사투리 안 써요. 서울 사람이에요. 귀 하나밖에 안 뚫었어요. 삭발할까? 날씨도 나오는데? 시발. 시발. 빨 머리카락 길러서 뭐해? 삭발하고 그 짧은 머리카락 파란색으로 해버릴까? 파리깡 하나 사서 5mm로 민 다음에. 스톰 모자 사이즈 M이요. 반삭하고 파란 삭발 할까? 파란 삭발? 시발 존나 빡치네. 어떡하지? 고고? 초록 삭발은 그 사람 있잖아요. 제네더질라 있잖아요. 그 초록머리 먼저 해가지고 제네더질라가 안 되고. 그치, 어차피 삭발해도 모자 쓸 건데, 뭐.
너 배가 안 해. 삭발하고 회색할까, 회색? 씨발, 머리카락. 존나 필요 없는 거. 모자 쓰면 탈모 걸리는 거 그거 존나 유언비어예요. 그거 증명 과학적으로 하나도 안된 헛소문이에요. 탈모는 100% 유전이야. 진짜 그 담배 아무리 펴도 폐암 걸려서 안 죽는 사람 있는 반면에 담배 하나도 안 폈는데 폐암 걸려 죽는 사람 있잖아. 그거랑 똑같은 거야. 암도 완전 유전이고 탈모도 완전 유전일 확률이 높대. 뭐 팩트 막100% 증명된 그건 아닌데 거의 7, 80% 맞는 학계의 소리래. 독고가 누구예요?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랑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엄마 아빠 두 명이랑 할머니 할아버지 네명다 탈모가 없었어. 우연스럽게. 근데 진짜 암은 유전병이라는 그러니까 거의 모든 병이 유전 영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. 전 심심해서 막 그런 거 찾아보거든요. 막 논문 그런 잡지식에 관심이 많아서. 근데 나는 탈모 걸리면은 그냥 존나 하얀 빡빡이 하고 다녀야지 뭐. 그래요? 몰라. 뭐 빡빡이 하고 다니면 되지 뭐 탈모는. 아니요, 저는 탈모 걸려도 뭐 빡빡이 할 거예요. 내가 만약에 걸리면 보여줄게. 그냥 민머리 어울리면 멋있죠. 안 걸려, 루저 새끼야. 이거? 이거 전에 키우던 고양이가 다 긁어놨어. 맨날 스트레스 받으면 스크래치 대신 여기 이렇게 긁어놔가지고. 전 언디스클로즈 입는데요. 입다가 언디스클로즈 품절돼가지고 다 그래서 지인들한테 나눠줄 게 없어서 내 것도 다 나눠줬어 그냥. 그래서 지금은 하나도 없어. 내가 만든 옷인데 내가 하나도 없어요. 존나 없어. 아니 실물 보여주고 싶어도 내 옷이 내가 없다니까? 다 나눠줘서. 비니도 누구 줬지? 긴팔 누구 줬지? 바지 누구 줬지? 반팔 누구 줬지? 다음에 나오는 건 절대 안 줘야지.
아니, 저돈 없어요. 대학교에서 날 모르는데 어떻게 행사를 불러? 근데 열심히 해야지. 마이너 가수가 어디 감히 행사를 돕니까?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데.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들어서 편의점을 전전하는데 뭘다 비싼 거 입어요? 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네. 여러분들에게 비싼 것의 기준이 뭡니까? 그럼 모자 얼마 이상, 상의 얼마 이상, 바지 얼마 이상, 신발 얼마 이상 말해 보십시오. 그래, 나도 너가 목 졸라져서 뒤졌으면 좋겠다. 뭐, 상의 5만원 이상? 총 착장에서 20 이상? 팬티? 안 돼. 팬티 엄마가 사준 팬티야. 신발 2, 모자 10, 상의 30, 하의 20, 팬티 100, 치마 50. 신발, 12만원짜리야, 12만원짜리. 기능성 워킹화. 씨발. 엄마가 한 8년 전에 사줬던 팬티인데, 안 뜯고 있다가, 요즘에 뜯었어. 뜯어서, 입고 있어. 호카워먼 같은 소리 하네. 호카워먼 아니에요. 저 존나 마사이 워킹 신발 해요. 신어요. 길거리에서 파는 그 아주 시장통에 있는 거 있잖아. 아저씨들이 영업 뛰는 신발. 얼마나 편한데. 국제지형 알죠? 국제지형 매우 멋있죠. 주로 극동방송 근처에서 봅니다. 어콜드원? 그 짭이에요, 짭.
그 헌옷 수거하면서 주웠어요. 갔더니 있더라고, 내가 자주 가는 헌옷 수거함에. 네, 저 축구복은 안 좋아해요. 저 운동 축구복 별로 안 좋아해요. 씨발. 또 편의점 도시락 먹으러 가야겠다. 편의점 컵라면에다가 그 스트링 치즈 녹여서 먹어야겠다. 씨발. 30일째 그것만 먹고 있는데. 아니요, 뭔 계좌예요. 뭐 음악하는 사람이 이 정도는 먹고 살아야지. 아, 보내지 마세요. 옷을 왜 팔아요? 옷은 팔라고 있는 게 아니야. 그러니까 옷은 입다가 팔라고 있는 게 아니야. 옷은 한번 사면 끝까지 입어야지. 입던가 버려야지. 저는 그러고 있습니다. 저는 옷을 사서 이제 우주마켓, 아니 우주마켓이래. 우주비행 플리마켓 아니면은 이제 하는 거를 그만뒀어요. 뭐 이유는. 우주비행 플리마켓을 위해서 모으고 있어요.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. 내 사인 멋있는데? 최근에 눈에 띄는 아티스트? 플레이보이 카리. 어린 놈이 아주 열심히 하더라고. 가야 몇 살이지? 아, 어린 친구가 아주 열심히 하느라고.
새끼. 좋은 데도 들어가고. 앞으로 더 흥했으면 좋겠다. 새끼. 아, 아직 칼이 걔네 아직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많이 늘었더라고. 또 여기서 말해줘가지고 또 신나겠네, 칼이, 우리 칼이. 제키와이랑 그냥 회사 동료인데요. 뭘 원하고 물어보는 거야? 존나 유치한 심보의 대답이다. 존나 회사 동료인데요. 아무 사이도 아니고 음악 서로 좋아하고. 안 사귀는데요? 병신이세요? 말이 됩니까? 말 좀 되는 소리 좀 하세요. 맞아, 공혁준 여친 생겼더라, 공혁준 그분. 축하드려야지. 안 사귄다고 개새끼야. 강퇴, 이거는 하는 법 배웠어, 넌 강퇴, 개새끼. 그, 뭐야. 뭐야. 그. 제발 자기가 뻘짓 했으면서 나한테 차단 풀어달라고 하는 사람 하지 마세요. 뭐야. 저는 이거 강퇴도 돼요 이거. 그러니까 내가 올리는 모든 거를 이 사람한테 안 보여줄 수 있더라고. 그러게, 오늘 날씨 블루더라. 좀 슬펐어, 오늘 날씨. 어제 날씨도 슬펐고. 옷은 헌옷함에서 구하세요. 그럼 나도 너 차단해야겠다. 여자친구 예쁘죠? 아니에요, 안 힘들어요. 그냥 전 사람 자체가 원래 많이 지칠 때 지쳐 맨날 평소에 지쳐 있어서 항상 모든 일에 조심합니다. 걱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맨날 지쳐 있는 것 같아요. 제 연예인도 아니고 아이돌도 아닌데 아 연예인과 아이돌의 잣대를 들이대는 사람들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. 호호호. 저스티스 형이랑 친해졌어요, 조금. 항상 서포트 해주는 사람들 고마워요. 덕분에
진짜 힘이 돼요. 피파 온라인 안 해요. 행사 레퍼 안 돼도 상관없어요. 음악으로 잘 될 거니까. 왜 나는 연예인이 되고 싶어서 이 음악을 시작한 게 아니에요. 그것만은 알아줬으면 좋겠어. 회사에서 용준이가 제일 편해. 용준이 존나 용준이 괴롭히는 게 제일 재밌어. 아니 멜론 95도에 와 감사합니다. 돈 많이 벌면? 돈 많이 벌면 뭐 할까? 돈 많이 벌면은 여행 다니고 싶은데, 외국에서 길게 있으면서 작업하고 싶은데, 전망 좋은 작업실에서 사람들 피해서 카니처럼 존나 눈 존나 내린 산에서 예쁜 여자랑 멋있는 프로듀서들도 다 예쁜 여자친구 한 명씩 이렇게 해가지고 한 1000평짜리 맨션에서 예쁜 여자친구 같이 있는 프로듀서 10명이랑 예쁜 여자친구 같이 있는 엔지니어 5명이랑 그냥 청음팀 한 20명 불러서 내가 월급 주고 내 앨범 만들고 싶다. 말은 존나 못해도 너보다 나은 게 인생에서 대부분일걸요? 병신. 그래, 너가 되고 싶다. 그냥 그렇게 살면서 멋있는 노래 만들고 방에서 와 이거 존나 쩐다 하면서 혼자 만족하다가 돌연사 하고 싶다. 그리고 그 앨범은 사후 앨범으로 나왔으면 좋겠다. 엄마 아빠 400억씩 챙겨주고.